네.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. 아,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어. 우리나라 엄마들 정말 고민. 이게 성일초등학교 학부모님들, 학부모님 고민이거든요. 네, 답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선생님, 어느 성을 안 했네? 네. 공부를 잘해봐야 의사, 경사, 변호사가 되거나 대기업 취직밖에 더 하겠습니까? 좀 과격한데. 이거는 더 하겠습니까? 이 세상에는 10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답니다.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. 지를 쓰고 공부를 시켜야 될 거냐,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엄마들은 공부를 너무 좁게 잡고 있다는 거죠. 별의별 게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요즘에 제 제자 중에 ADHD로 고3 때까지 약을 먹은 애가 있는데 걔는 뭐의 달인이었어요? 나무 칼 깎는 달인이었어요. 걔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나무칼 깎으면 그게 동영상 조회수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그게 제일 많아서 30만이었어요. 60만이던 것 같아요. 그럼 조회수 60만이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공부의 폭을 좀 넓게 보자. 그렇죠? 네. 그런데 공부를 얘는 학교에 나와서도 틈만 나면 선생님 저 이 칼 깎아도 돼요. 애가 매너가 상당히 좋습니다.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, 물론 수업이 고등학교 50분이라도 50분 수업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경우에 따라서 뭐 한 40분하고 10분 뭐 애들 필기 시간 줄 수도 있고. 그럴 때 그 아이는 칼을 열심히 깎았습니다. 그 아이는 그 아이는 그걸 또 공부가 될 겁니다. 엄마가 얼마나 크게, 엄마 아빠가 얼마나 폭이 크게 공부를 바라보느냐. 그것이 코인 되겠습니다. 네. 다음.